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고, 이제 요약직 강의 마지막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말, 반복입니다. 특히 이제, 시험이 가까울수록 공부하는 범위는 넓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범위는 좁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기초부터 해가지고 넓게 공부한다면, 시험에 임박할수록 공부하는 양은 이렇게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요약 강의, 요약집 요약 강의 이거를 반복해서 보세요. 그 길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본 강의 해당 부분을 좀 보거나 이렇게 보완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다 하신 거잖아요. 다 하신 거니까 합격할 가능성은 뭐90% 이상이고요. 조금만 정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30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하실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일단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비전형 담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은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입니다. 실제로 가등기 담보는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오히려 채권액에 미달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념이에요. 가등기담보라는 게 뭐예요?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조건부로 계약하고 그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한 거죠. 목적의 담보니까 가등기 담보고, 안 갚으면 넘겨받기로 하는 거고, 아니면 돈을 빌릴 때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줄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매도담보죠. 그러면 우리가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이전식에 다른 거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돈을 빌릴 때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가등기담보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요세 가지는 우측에 그림이 중요합니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다시 말하면 혹이 하나 붙은 거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 우리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고 하고요.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부분이 아니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문제를 읽으시면 답이 보인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가등기 담보 실행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등기 담보가 저당권과 같은 점은 경매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등기 담보권자도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도 있지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 결국 가담법 규정 내용입니다. 432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보시면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계약대로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겠다라는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데,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 보증인에게 하고요. 실행 통지를 한 후에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기다려야 돼요. 두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마시고, 요두달 기다리라는 기간을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요두 달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서류를 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할 서류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을 좀 붙이면 되는데, 실행 통지를 할때뭘 통지를 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남은 돈이 얼마냐 문제거든요. 청산금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청산금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공제하느냐? 이유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더라도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물론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청산금을 알려면 목적물의 가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목적물의 가액을 알려면 그 목적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꼭 객관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적법하고요. 특히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제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에게 청산금이 얼마인지 실행 통지를 하고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후순위 권리자. 대표적인 사람은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소멸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를 받았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돈더 달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에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경매 기간 실행이죠. 자, 경매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이니까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인데, 일단 양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 보시면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죠. 1번 해가지고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두달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두달 동안 청산금 지급하면 안 돼요. 또두달 동안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요. 그 사실을 가지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후순위 저당권자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 마음에 안 든다면 청산 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35페이지 오시면 이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안 뺏기느냐? 이 문제거든요. 대원칙은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갚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받기 전이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그럼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면,
그 채권자가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갚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갚으면 되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만료될 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간 만료시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또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이 뭐냐면 양도담보권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소유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자, 이런 이유로 제3자가 선의란 이유로 권리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죠. 일단 336페이지 보시면 법의 내용이 나와. 이게 법 내용이 전부입니다. 뭐 경과 규정,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전부거든요.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 신탁을 금지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약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또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변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명의 신탁이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유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 신탁이지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또는 종중 재산 또는 종교 단체 재산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의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법 내용이 간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437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그림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과 을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갑을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겁니다. 다만 갑과 을이 부부라면 또는 종중 재산이라면 또는 종교 단체 재산인 경우에는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왜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명의 신탁할 당시에 갑과 을이 사귀는 사이였어요. 혼인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혼인하기 전이었을 때는 무효였다가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관계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명의 신탁은 진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리는 것이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줬는 등기가 유효하다면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눕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진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의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하니까요?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병의 입장에서는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뭐 부부다, 종중이다, 종교단체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갑과 을 간의 명시된 약정도 무효하고 을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을 앞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을의 등기는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의 임의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요.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만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대인 거죠. 이게 뭐죠?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뭐죠? 매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려다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의해서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 갑을 통하지 않고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에서 을로 넘어온 등기가 무효니까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입니다. 뭐가 유효하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죠.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시된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병과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므로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이므로 갑은 요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은 것이죠. 이게 뭐죠? 삼자가 명의신탁. 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갖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 뭐 해가지고 을을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직접 매매 계약도 네가 해라 해서 위임까지 해서 명의 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도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요 명의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과 을간의 명시된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다시 말하면 병이 갑과 을간의 명시된 약정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것은 등기가 유효하는 것이지 명시된 약정 자체는 변함없이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자신이 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다만 갑이 을에게 위임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지 악인지 묻지 않고 등기가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경매는 병 스스로가 파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계약 명의 신탁이고 경매인 경우에는 매도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명의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교재에 이것도 다 그림으로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꼭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반복만이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걸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